경기도에서는 지난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는 기존 민간중심 시내버스 운영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내버스 공공관리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더 친절하고 안전하며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인천과 비교해보면 도내 민영제 운수 종사자의 임금 격차는 2016년 최소 11만 원에서 2023년 현재 최대 110만 원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요금 수입은 2016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일부 저수익 노선은 운행을 중지하는 등 민영제에 의한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중심이 버스에서 광역 철도로 이동됨에 따라 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2015년 26.2%에서 2019년 23%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수요 응답형 버스, 개인형 이동수단 등 새로운 형태의 교통서비스 등장으로 기존 고비용 시내버스 산업은 쇠퇴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배차 정시성 확보, 도민 이동시간 단축,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시내버스 운영을 안정화시키며 공공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첫째,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을 단계적으로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고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과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부터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 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 지원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네. 둘째,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 표준을 수립하고 도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도민 서비스 만족도를 현재 87점에서 95점까지 95점 이상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개선하겠습니다. 버스 운영 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버스 운영 횟수 준수율을 현재 92.5%에서 2027년까지 98% 이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건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셋째, 시내버스 관리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대상 1,100여 개 노선 6,200여 대 중 2개 이상 시군을 운행하는 시군 간 노선 약 360개 3,000여 대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단일 시군만 운행하는 시군 내 노선 약 730개 3,200여 대에 대해서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되 경기도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공관리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시군 간 노선의 면허권을 시장 분수에서 도지사로 환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중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도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시군에서 도로 조정하겠습니다. 넷째,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지원형은 3년마다 재정지원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비수익 필수노선과 신설노선은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하여 도민의 버스 이용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노선 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GTX 도입과 수도권 철도교통망 확대 등 급변하는 대중교통수단의 변화와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하고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해서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 추진 일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8월까지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까지 조례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하며 10월에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자 조합과 협약을 거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안정화를 통한 서비스 향상과 일일 이교대제 도입으로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도민께서 언제 어디서나 경기도 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과 더불어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도민이 원하는 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